자, 계속해서 전승현의 게임 축제 WC 전국 국가대표 선발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난타전 끝에 결국 도지혁 선수 그냥 말라 죽었어요. 네, 아, 정말 잡을 수 있었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김연 선수가 최근에 분위기다운 그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정말 드랍 공격 좋네요. 네, 뭐 김연 선수 정말 매끄럽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운영이 정말 일품이고요. 뭐 앞서 뭐 다전제에서 뭐 다른 여타 다른 다전제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1경기부터 시작해서 2경기, 3경기 정말 엄청나게 준비한 듯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WC 2009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내드릴 텐데, 사실 이제 뭐 저희 그 박영욱 위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둘째 날입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네. 중간중간에, 뭐 이제 처음이니까 아마 이해해 주시겠습니다만요. 네. 그쵸? 네. 네. 아, 제가, 예. 표현이 좀 많이 서툴러서 좀 이 점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 네. 네, 앞으로는 네. 네. 앞으로는 좀 조심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방송에 딱 뭐 그 적합한 말이 좀 안 맞는 말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니까 그리고 많이 반성하고 또 연습하고 있습니다. 믿고 좀 이렇게 좀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선수로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전세계의 게임 축제 WC 2009 한국 대표 선발전 이제 네 번째 경기입니다. 16강에 20강을 통해서 네 번째로 올 선수예요. 네, 아, 유현태 선수. 아, 정말 그 6명의 한 명이 유현태 선수. 프로리그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많은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기량을 원하시는 분들, 뇌제 유현태 선수, 전투를 잘하는 유현태, 오늘 경기에서 한번 엿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특히나 프로토 선수들이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신인 때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센터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 굉장히 강한데 경력이 쌓이고 오래되다 보면 센터 싸움을 기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현태 선수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전만큼의 센터 싸움을 해주려면 다시 한번 내가 센터에선 짱이다. 이런 마인드로 테란을 때려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현태 만나보고 다음 예방선은 이제 구정원입니다. 아, 광안리에서 아쉬운 마음을 안고 왔거든요. 여기서 풀어야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참 구성원 선수도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네, 시즌 막판에 내가 좀 더 힘을 냈더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 구성원 선수도 WCG 어떤 그 꿈 네, 이번 2009년 WCG가 본인에게 또 첫 경험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WCG 오 이제 성적이 없습니다. 그만 그러면 랭킹 적어도 24위 안에 들지 못했었던 얘기거든요. 하지만 들었어요. 들은 만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네, 윤영태 구성원 대결할 텐데 아 윤영태 2007년 한국 대표 선발전 4위. 아 WCG 4위는 진짜 이거. 진짜 말만 없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뭐 역대 4위를 네. 했던 선수가 잠시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그 이후에 좀 전성기를 보내는 듯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윤영태 선수는 뭐 과거에 4등을 했던 선수보다는 좀 그렇게까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런 전성기를 또 보내진 않았어요. 네, 이 WCG 국가대표 선발전의 특성상 1, 2, 3등이 가거든요. 1등 간에 2등 큰 차이가 없는데 3등, 3, 4위전이 제일 그 피튀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준영 때 4등에서 아무것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도 못 갔고 뭐 국가대표 타이틀 닿지도 못했어요. 진짜 안타깝네요. 이번 2009년에는 누가 4등 할지 진짜 4등한 선수는 저희 눈을 못 맞춰요. 저희도요. 네. 저희는 웃습니다만 선수들은 웁니다. 진짜 정말 선수들 좀 4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태극마크 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단자의 능선 두 선수들 다 들어왔고 이제 시작부터 사이먼 나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현재 화승 그 구성훈 선수가 조금 덥다네요. 네, 더워서 아, 지금 네. 그 온도를 지금 조절하고 있답니다. 뭐 아무래도 약간은 온도를 낮추는 편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좀 열기도 또 올라가고 또 온도가 또 올라가거든요. 몸 체온 온도가. 네, 아, 좀 그 미안한 말입니다만 도지혁 선수가 얼마나 그 열기를 좀 뜨고 그렇죠. 정말 그 진땀을 뚝뚝 떨으며 싸웠으니까 도지혁 선수 아쉽고 2010년 경기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좀 끝났으면 가겠습니다. 시작. 전세계 느낌 축제 WC 2009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자, 윤영태와 구정원. 아, 만족스럽지 못한 그, 최근. 그리고 뭐, 089 시즌을 보냈던 선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프로리그나 개인리그,
예, 그런 어떤 그 여러 대회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부진했던 것들, 바로 이렇게 그 비시즌 전에 WCG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 구경 한번 하면 가을에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 설 수 있어요. 네, 특히나 0809 시즌의 두 선수다. 이 선수의 승률에 따라서 팀 승률이 왔다 갔다 해버렸거든요. 특히나 구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재동을 가장 옆에서 보좌를 했으나, 예. 아, 미안, 그, 사실은 그 백업을 했거든요. 예. 최근에는 좀 슬럼프가 좀 있는데, 프로토스전 상대로 그래도 자신의 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장기를 장점으로 극대화해서 보여준다면 이번에 윤유태 잡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성훈이 제 실력을 말하지 못하면서 광안대 직장 과승이 안 됐고, 윤용태 웅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용태가 잘했으면, 보시죠. 가짜 웅진도. 네, 단장의 능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윤용치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3시 오른쪽입니다. 리에마스터는 이제 테란 구성훈 선수입니다. 9시 보라색이에요. 네, 특히나 구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로토스전이 좀 약점으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토스에게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주다가, 예, 절반 싸움에 절반 싸움까지 가서 자기도 좀 많이 먹은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긴 해요. 하지만 프로토스에게도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줘서 프로토스에게 또 오히려 기회를 많이 줘서 지는 경우도 좀 종종 보이곤 했거든요. 자, 그럼요. 상대편 힘을 그냥 제때다 다리를 이렇게 팍팍 꺾어버리면서 그 정도까지 멀쩡히 놔두면 안 됩니다. 네, 때로는 어떤 그 빠른 벌처 공격과 드랍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흔들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경기를 펼치다가 그게 또 잘 안 풀리니까 이제 운영 대결도 많이 펼치고는 했었죠. 네, 특히나 지금 이렇게 파일론을 전진해서 짓고 이렇게 심시티용으로 파일론을 지었다는 얘기는 좀 더블 넥서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예, 구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뭐 2인용 맵이고 특히나 전진 게이트가 프로토스가 좀 많이 활용을 하니까 좀 서치를 미리미리 하고 우리 ESG가 다시 돌아오지 말고 프로토스 본진으로 바로 좀 달려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프로토스가 더블 넥서스를 하거든요. 네, 지금의 모습으로는 거의 이제 생더블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걸 보고 나서의 어떤 투팩의 가능성 물론 열려있긴 합니다만 윤태 선수의 더블 넥서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장의 능선을 처음에 맵이 나오고 나서 프로토스 테란전을 할 때 초반에 테란 선수들 백을 좀 자주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랬었죠. 방송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구성훈 선수가 투팩을 활용한다면은 윤용태 선수가 컨트롤 실수 한 번만 해버리면 거기서 구성훈이 그냥 바로 지지 받아내는 거거든요. 넥서스 건설 하자마자 구성훈이 봤어요. 자, 구성훈 그러면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불리하지만 원백 더블로 그냥 한번 따라가서 운영도 여기 해봐. 아니면 과감한 투팩을 해봐. 이제 결정이 나겠죠. 응징의 네, 마음을 선택을 했어요. 네, 하지만 구성훈 선수가 지금 투팩을 하는 편이 가장 괜찮아 보이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벌처가 뜨는 타이밍 이전에 SCB가 미리 출발해서 치즈러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뭡니까? 벼락도 완성된 다음에 네. 구성훈의 뭐 여러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투팩 아니면 원팩 원스타까지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가스 조절을 하나요? 네, 가스 조절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더블이네요. 더블이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원팩 더블 할 수도 있지만 투팩이 아니긴 하지만 예, 치즈러쉬도 아직까지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또 과감하게 넥서스를 그냥 소환한 윤용태인데 어떤 대처를 할지. 네, 지금 게이트 심시티로 봐서는 혹시나 게이트 위쪽에 엔진형 베이 같은 걸 지어버려가지고 드라곤이 저기 갇혀버리게 되면은 치즈러쉬가 굉장히 강력해지거든요. 네, 뭐 아마 이제 바로 그래도 정찰이 지금 윤태 선수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치즈러쉬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질럿 정도는 생산해 주겠죠. 네, 마린 2위까지 뽑았고요. 예, 지금까지 윤용태 선수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긴장의 끈은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치즈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브를 항상 살려놓고 옆에서 빙빙 돌다가 예, 치즈 오는 타이밍에 다시 들어가서 파일론을 다시 입구 쪽에 지어주면서 추가로 벌처가 못 오게 하는 플레이 그게 필요합니다. 네. 그 완벽한 치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력의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타이밍으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멋있어요. 아, 그래도 제 예. 예, 마린가 프로브에서 임용태 직업을 한 기도 아니고 잘했어요. 아, 결국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날의 선수 컨디션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과감한 넥서스를 가져간 것도 다 할 말 한가 보면 임용태가 네, 예, 결국 이렇게 되면 글쎄 뒤늦게라도 더블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시작이라면 임용태 선수 성공한 거죠. 네, 구성훈 선수 이후에 원팩 더블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본진의 바락스도 지금 끼워서 안 맞는 쪽으로 미리 갖다 놓고 그리고 예, 마이네어 벌처 마인 업그레이드가 좀 필수겠죠. 왜냐면은 프로토스가 옵저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마인 업그레이드를 딱 해서 마인을 깔아놓으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후에 드랍십이 올지 혹은 마인 깔고 늦은 투팩으로 올지 프로토스가 생각은 많아지거든요. 아, 그럼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팩 더블 할 생각이었다면 물론 이제 팩토리 지으면서 에드온 붙이고 이런 것들이 정석이고 예, 탱크 뽑고 커맨드 짓고 뭐 이런 게 이제 수순이겠습니다만 사실 에드온 아, 다 있고 네, 벌처 들어가게 되면은 최소한 3기만 잡아줘도 테란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네. 어, 언제 저기 차례 들어갔죠? 아, 김바퀴. 아, 늦었어요, 김바퀴가. 네. 예, 조금 더 빨리 했으면은. 드라군이 왔는데 김바퀴였어요. 네. 아, SCB가 오늘 행동이 좀 느리긴 하네요. 네. 오, 이거 벙커 필요하겠는데요. 네, 이게. 네. 이걸로 이제, 예, 상대가. 그렇죠. 이게 홀을 찌르는 어떤 타이밍 자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 탱크의 벙커라. 이거는 좀 구성훈 선수가 좀 더 소극적인 플레이인데요. 여기서. 네, 굳이 탱크를 뽑았어야 했나. 벌처를 뽑았으면은 지금 최소한 2기 더 나와 있고 마이너까지 돼 있어. 그냥 저 유닛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유닛 선수 찌르기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센터블을 보고 빌드에서 위축된 구성 선수가 에드온도 안 붙이고 바로 안면한 커맨드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번 찔러 본 거고요. 네, 그 4드라곤 뭉칩니다. 앞쪽으로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 테란의 늦은 드랍십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구성훈의 물량이 좀 약하다. 저 벙커와 저 탱크 이게 테란들이 탱크를 좀 늦게 뽑아줄수록 물량이 더 잘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는요 시즈 모드가 돼야지 일단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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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재면 보고, 이게 테크가 어떻게 되나요? 유현태 선수가 무난한 옵저버 상태에서 뭐 리버라든가 그 이후에 다크를 다시 한번 재차 흔들 수 있는 건 있지만, 예, 예, 지금 상태에서는 아예 과감한 11 쪽에 어떤 확장의 선택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유현태 선수가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를 없애려면은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테크 트리를 바로 올려버리면은, 어, 구성 선수가 오히려, 아, 어, 잠시 경기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아, 웅진의 유현태 선수 쪽이에요. 네, 혹시 뭐 파일럿 버그라도 생겼나요? 지금 굉장히 경기는, 자, WCG는 또 WCG만의 뭐 상당 부분은 뭐 캐스파의 어떤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또 이 WCG만의 또 룰이 있어요. 네, 지금 윤영수 선수가 진행 요원에게 말한 것에 따르면 마우스 드래그가 안 된다고 그러네요. 아, 그런가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스템이랑 이 마우스랑 좀 호환이 잘 안 맞아서 경기 중에 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혹은 뭐 마우스가 갑자기 왼쪽으로만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되고요. 윤영태 선수 지금, 예, 당황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 설명만 잘 하면은, 예, 잘 풀어 나갈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난 뭐 선수의 규칙이 아닌 난 그리고 WCG 룰에 따라서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윤영태 선수가 뭐 유리하긴 하지만 아직 경기는 조금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우세승을 판단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현재 한참 지금 앞마당 5 들어간 6 들어간 막 두드리고 있다가 윤영태 선수로부터 경기 잠시 중단 요청이 내려졌고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마우스 이상이 드라곤으로 탱크를, 예, 점사하는 컨트롤을 할 때 그때 마우스 이상이 생겨서 드라곤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랬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 그나마 다행인 것이 여기서 또 재경기를 안 하고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둔 것이 저 드라곤이 지금 다섯 마리가 살아 있다는 거. 네. 네. 다시 진행 요원 그리고 WCG 심판진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닌데요. 진행 요원에 따르면 유영천 선수의 마우스가 이렇게 드래그가 안 되는 네, 진짜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사실. 네, 뭐, 지금 뭐, 유블리를 타치기도, 네. 네, 이제, 물론 유리하게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문제가 있는 건 뭐, 다시 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에는 공식적인 룰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 세이브를 통해서, 뭐, 마우스를 점검하고 나서 다시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이는 요걸 통해서 제가 도청기. 제 귀에 그 이어폰이 있는데요. 네. 귀에 도청기가. 네, 이제, 네. 아, 그, 속행을, 한다고 하는데. 네. 자, 속행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 여러 가지 것 해결해서 속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자,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나오네요. 옵저버가요. 네. 자, 카운트 되고, 3, 2, 1. 자, 다시, 스타트! 자, 네. 갑니다. 이런 데서 이제 윤용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유닛 가지고 이제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줄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감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구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틈을 이거 치즈가! 구성호 선수! 와, 이런 상황에서, 네, 포즈가 풀리자마자 바로 탱크가 전진할 수 있는 이 광화맘. 인정한데요. 감을 못 잡았어요. 서로 한 방 맞고 알았습니다. 윤영태는요. 네, 그래서 네, 포즈가 풀린 상황에서는 네, 프로브도 한번 이렇게 긁어주고 유닛도 한번 왔다 갔다 해주고 그리고 부대 지정도 한번 더 점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사이에 또 바로 팍쳐서요. 이게 또 작전이에요. 네, 좋았어요. 밀어냈어요. 그렇죠. 초반에 어떤 탱크 한 기를 잃고 빌드에서 좀 불리하게 돌아간 거 어느 정도는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윤영태 선수가 예, 추가적인 어떤 확장이 가능한 시점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태클을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예. 아, 일단은 지금 유닛을 기본적으로 뽑고 시작을 하려는 모양이네요. 네, 어제의 허영무 선수가 3넥서스를 빨리 가져갔다면 오늘의 윤용태 선수는 태크트리에 중점을 주는 모습인데요. 구성훈 선수가 어제 그 테란 유저 선수보다는 좀 약간 헝그리하게, 예, 벙커도 짚고, 그리고 어차피 똑같이 시즌 모드만 갔지만 그래도 벌처 타이밍, 견제가는 타이밍이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스타포트까지 건설해줘서 드랍십을 좀 흔들어준다면은 프로토스가 좀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일단 압박은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네. 턴이 넘어가죠. 구성원 쪽으로. 아마 이제 옵저버를 통해서 상대 본진에서의 어떤 테크 정도를 확인하게 되면 뭐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추가의 어떤 타이밍 러쉬 부분이나 스타포트가 없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11시 멀티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겠죠. 네, 이 옵저버로 확인함으로써 윤혁태 선수는 경기를 정말 편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고요. 구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스캔이 한시 지역에 딱 뿌려서 3넥서스를 가져가고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만약 가져가고 있지 않다면은 이후에 토스는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아무튼 거의 다 탔어요. 한시는 준비하는 듯합니다만 아직 돈 쓰지 않았습니다. 블랙이에요. 네, 뭐 이러면서 그냥 연습 경기 때 뭐 집에서 저 혼자서 이런 VOD를 보고 있었다면은 테란 이런 상황에서 뭐 5시 지역이나 뭐 몰래 멀티를 가져간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쪽도 태클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영태는 병력을 전진 배치 미니맵상. 네, 지금 윤영태 선수의 어떤 태클 자체는 타이밍을 노리는 로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7시 가져가고 운영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지금 투팩에서 팩토리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는 벌처가 한번 나가서 센터를 한번 휘저어주고 마인도 받고 시야도 좀 밝히고 그러면서 3커맨드를 당연히 구성훈 선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스타포트가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애드온을 달아서 드랍십을 생산해서 뭐 그걸로 굳이 견제를 안 가더라도 저쪽에 구석진대에 갖다 놓으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업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드랍십 수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신경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력들 들어갈 듯한 윤용태 선수의 생각이 이거 같습니다. 멀티 자체를 늦게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센터블의 어떤 이점을 발휘해서 유닛을 좀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나올 때 싸먹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윤태 선수. 네, 지금 구성훈 선수가 업저버를 잡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프로토스 하여금 짜증나게 합니다. 원래 짜증나게 하면은 잘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다시 탱크로 시야를 밝혀주고 드라군을 물리쳐주고 이제 벌초로 한번 치고 나가는 사거리 안에 들어가면 드라군 녹습니다. 이 상태면요. 네. 지금 요 앞 길목이 문제입니다. 지금 진럽 바로 됐고요. 네. 어쨌든 7시 라인을 가져가서 지금 수경태 선수 한번 뚫을 기세인데요.
벌처 마인이 안 될 때 벌처 빠져나간다면 이거 뚫릴 수가 있어요. 자, 갑니까? 아, 이거 제가 갔어요. 자, 지금 앞장서 지금 앞장서 벌처 왔고요. 아, 그래도 벌처가 빨리 돌아왔는데 아, 병력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밀크 선수 병력 정도를 감안했을 때는 네, 이 전투에서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다 뚫어주게 되면 지금 여기서 경기 끝났는데요. 네. 와, 안 받아. 이거 네. 들어갑니까?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아, 정말, 네. 네, 구성호 선수. 확실하게 끝나네요. 아, 유영태 선수 망설임이 없고. 네. 아, 이런 그 전투 능력, 확실한 어떤 그 찬스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자, 슈트탱크도 질러서 쏠렸어요. 이게 마지막 경기 끝난 건 아니다. 야, 이게 과감하게 밀어버렸어요. 네. 팩토리가 좀 3팩토리가 좀 늦은 것이 좀 이번에 물량이 좀, 아, 네, 아 네. 이제야 올라가고 있네요. 원래 4팩토리 정도, 4팩토리가 올라가면서 전진을 하거든요. 네. 옵저버를 통한 어떤 그 확실한 정보가 예, 유영태 선수의 이런 판단에 예,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진짜 벌처가 없으니까 탱크가 당연히 질러서 도망가죠. 그리고 아비타는 쓰지도 않고 있어 지금요. 아, 제가 네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유성호 선수가 한시 지역에 스캔을 확인을 안 했다면은 이런 플레이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야, 진짜 엇박자로 그냥. 네, 뭐 한시 지역의 여부를 확인을 했더라도 네, 이게 야 이게 유현태 선수의 이런 타이밍에 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유현태 선수가 놀라웠을 수도 있어요. 네. 아비타 태클을 빨리 가져가는데 아비타 나오기 전에 들어갔어요. 네, 구성훈 선수가 빠른 스캔을 통해서 뭔가 상대방의 하는 액션에 따라서 좀 대처를 했다면은 이번에 대처는 좀 너무 좀 아니했던 것 같고요. 구성훈 선수 좀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영태 선수가 언제든지 아직까지는 센터 싸움에 자신감이 붙어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 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한 방에 끝났죠. 저희도 지금 멍한 상태입니다. 야, 대단하네 유영태. 자, 전격적인 작전으로 아비터도 없이 아비터를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들 준비하고도 아비터 없이 바로 끝내버렸습니다. 자, 구성훈과 유영태의 대가 첫 경기에는 보신 바와 같이 단장의 능선 아, 유영태 한 방으로 쓴답니다. 두 번째 이제 아웃사이드 어떤 형이 펼쳐질 것인지 잠시 후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자.